치즈 골프 이번에는 쇼퍼터와 골프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진우야, 골프는 어떤 게임이게? 유빈아, 골프는 어떤 게임이게? 몰라요? 네. 골프는 어떻게 해야지 이기는 게임이게? 축구는 공을 쳐가지고 넣어서 이기는 게임이고, 많이 넣어서 이기는 게임이고, 농구는 공을 던져가지고 많이 넣어서 이기는 게임이고, 골프는 어떻게 해서 이기는 게임이게? 쳐서. 어, 맞아. 공을 톡 쳐가지고 어떻게 해? 그냥 치기만 하면 돼? 쳐서 어떻게 해야 돼? 골프는 공을 톡 쳐서 구멍 안에 넣는 건데, 제일 적게 쳐가지고 구멍 안에 넣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자, 그러면은 퀴즈 내볼게. 진우랑 유빈이랑 구멍 안에 쳤는데, 진우는 한 번, 두 번, 세 번 쳤고, 유빈이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을 쳐서 넣었어. 누가 이긴 거야? 내가. 진짜? 네. 왜? 몰라. 자, 진우 여기서 구멍 있어. 한 번 톡 쳤어. 두 번 만에 톡 쳐서 넣었어. 자, 유빈이는 여기서 딱 구멍 있어. 한 번 만에 톡 쳐가지고 뚜르르 굴러와서 한 번만에 들어갔어. 자, 누가 이긴 걸까요? 유빈이가 이긴 거야? 진우가 이긴 거야? 둘다. 두 번 친 진우 아니면 한 번 친 유빈이? 둘다. 둘다. 한 번 친 유빈이. 왜 유빈이가 이겼어? 한 번 쳤으니까. 가장 더 적게 쳐가지고 이긴 거야. 골프는 적게 쳐가지고 구멍에 넣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네. 자, 오늘은 그래가지고 우리는 골프공을 굴려서 이 구멍에 넣는 거 한번 배워볼 거야.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게 뭔지 아는 사람? 허, 뭐야? 뭐야? 파터채. 어떤 거? 파터채. 파터채. 퍼터채라고도 해도 되고요. 퍼터라고도 해도 돼요. 뭐라고? 퍼터. 이름이 꼭 버터 같지, 버터. 버터. 우리 버터 뭔지 알아요? 뭐야? 버터. 버터, 버터. 버터. 버터가 뭔지 아는 사람? 빵에 발라먹는 거. 빵에 어떻게 이렇게 쓱싹 발라먹는 거. 이 친구도 그래서 이 친구도 빵에 발라먹듯이 땅에 쓱싹 이렇게 쓱싹 쓸어주는 거예요. 공 칠 때. 누구 먼저? 가위가위보. 가위가위보. 너야. 너야? 누나야. 자, 이거. 얘가 요거, 이 공으로 요거 맞출 건데. 자, 유빈이 요거에서 요거 맞출 건데 이게 꼭 버터라고 생각하고 빵에 바르듯이, 알겠지? 쓱싹 쓸어가지고. 자, 우리 잡는 방법 기억나죠? 잡고 쓰는 방법 어떻게 썼어? 기억나지? 쓰는 방법, 골프 쓰는 방법 기억나? 오케이, 쓰고 공은 내 다리랑 다리 가운데에 두고요. 오케이, 자, 완전 이따 두고. 자, 옳지, 잘했어. 한 번만 더 버터 바르듯이 쓱, 싹. 오케이, 잘했어. 하이파이. 우리 친구들한테 골프 설명하기 전에 우선 이 골프 게임이란 거를 굉장히 간단하게 줄여가지고 알려줘야 돼요. 왜냐면은 친구들한테는 이 골프가 굉장히 낯설거든요. 어른들은 본인들이 이제 골프가 배우고 싶어서 오는 경우가 많은데, 친구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모님들이 원해가지고 골프를 알려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아이들에게 골프를 아주 간단하게 간추려서 설명해주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축구는 골을 가장 많이 넣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 농구도 골대에 골을 가장 많이 넣은 사람이 이기는 게임, 그럼 골프는 홀컵에 가장 적게 쳐서 넣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죠. 그냥 이렇게 가장 심플하게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홀컵 안에 공을 넣는 재미를 우선 알려준 다음에 골프를 점점 친해지게 해주는 게 맞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보여드린 것 같이 아이들이 처음에 골프를 시작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이 퍼터로 홀컵 안에 공을 넣는 즐거움을 배우는 방법이에요.
보통 부모님들이 퍼팅 하시면은 공을 굴려서 홀컵 안에 넣는 이걸 생각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퍼팅은 정말 홀컵 안에 공을 바로 앞에 두시고 공을 우선 넣는 즐거움을 정말 숏퍼팅 제가 봤을 1cm짜리 정말 퍼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선 아이들이 공이 홀컵 안에 들어가는 그 땡그랑 소리를 듣는 즐거움부터 알려줘야 돼요. 숏퍼팅 정말 여기 앞에서 여기 앞 정말 요 앞에서 짧게 쳐서 땡그랑 이 성취감을 알려주고 이 즐거움을 알려주는 게 중요해요. 기억하세요. 진우 차례, 진우 차례, 진우 차례. 자, 유빈 일로 오세요, 유빈 일로 오세요. 자, 진우. 어떻게? 버터밥 쓱, 싹, 쓱, 싹.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우리 아까 쓰는 방법 어떻게 썼어? 어떻게 배웠어? 준비 자세. 까먹었어? 까먹었어? 다리 벌리고, 인사하고, 옳지. 오케이, 잘했어. 자, 그리고 공 가운데 두고 옳지, 잘했어. 한 번 더. 너무 잘했는데? 한 번만 더 맞춰보자. 싹, 오케이, 잘했어. 하이파이. 잘했어. 너 너무 잘해. 너 너무 잘하는데? 네. 자, 쪼꼬빅 체조 허리 돌리기 할게요. 자, 허리 위에 손, 허리 위에 손. 오른쪽부터 열 바퀴.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쪽 열 바퀴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완전 크게. 아홉, 완전 크게. 한번 완전 크게. 세상에서 제일 큰. 이야, 오케이, 잘했어. 그럼 난 두 번만 해줬어. 누가 이겼어, 진우야? 내가. 너가? 왜? 한 번 쳤어. 너가 한 번 쳤으니까? 네. 오케이. 쓱, 싹. 옳지, 잘했어. 너 너무 잘하는데? 너 너무, 내가 너무 잘해? 아니, 내가. 너 너무 잘해. 네. 오케이, 잘했어. 모두의 골프? 스크린 골프 좀.